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으라고 하다. 명령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죠. 나에게 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뭐 해라, 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 그게 명령이죠.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또는 부탁. 그죠? 부탁할 때. 이거 좀 해주세요. 할 때도. 이것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자, 그러면 언니가 나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청소 좀 해. 청소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라가 붙으면 바로 명령. 나에게 누군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어요. 골고루. 이것저것 모두 다. 한 가지만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건 편식이에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 말아라.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말이 돼요. 편식을 하다라는 건 골라서 먹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이것저것 모두 다. 그래서 먹으라, 먹다인데, 네. 받침이 있으니까 으가 붙은 거죠. 그래서 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현재에는 동사, 동사에만 써요. 그 어떤 일을 시키는 거니까 형용사는 쓸 수가 없어요. 보이는 동사, 동작, 동사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으라고 하다, 먹으라고 하다, 가라고 하다. 받침이 있을 때 으. 있겠죠? 그다음에 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때요? 받침이 있지만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그대로 라고가 붙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네. 이거는 과거나 미래는 잘 쓰지 않죠. 현재형으로만 써요. 지금 어떤 것을 명령 또는 부탁을 하는 거니까. 됐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창문을 꼭 닫으세요. 그렇죠? 닫아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킨 거죠. 그럴 때 닫으라고 했어요. 닫다. 열다 닫다. 아시죠? 그리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으가 들어간 거예요. 닫으라고 했어요. 누가? 누군가. 선생님이 했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데니 씨가 이 책을 읽어 보라고 했어요. 데니 씨가 나에게 이 책을 읽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읽어 보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죠? 공연 중에는 휴대폰을 끄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면 아니면 영화도 마찬가지죠. 벨소리가 들리면 실례가 되니까 휴대폰을 꺼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자, 요청이나 명령도 되죠. 그러니까 끄라고 했어요. 끄다. 기본형에 라고 하다.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먹지 말다가 되죠. 그렇죠? 기본형, 먹지 말다. 그래서 이 자리에 라고 하다가 붙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 니을이 있으니까 그대로 으가 아니라 라가 바로 붙었어요. 자,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문이 닫히면 위로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단이. 자, 우리가 지하철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뛰지 마세요. 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떠들지 마세요. 시끄럽게 막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말라고 하셨어요. 깨서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하면 여긴 했어요가 되겠지만 선생님은 윗사람이니까 높임말을 쓰는 거죠. 뭐 앞에 높임말을 썼으면 뒤에도 써줘야 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됐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밥을 먹고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라고 약사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약사 누구예요? 약국에서 약을 파는, 약을 지어주는 사람이죠. 약사 선생님이죠. 밥 먹고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약을 먹어요. 라고 한 거죠. 먹다, 드시다. 요거는 높임 표현이죠.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해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30분 후에 약을 어때요? 이때는 높임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접합법에서는 그대로 일반 단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다니까 라고. 근데 받침이 있으니까 으라고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시키는 거. 그래서 먹으라고. 먹어요. 드세요. 이거죠. 두 번째,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대로 가다에 라고 하다가 붙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자,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회의 준비를 잘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회의 준비를 열심히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됐죠? 명령하는 말, 자, 부탁하는 말, 요청하는 말, 이거에, 자, 어떻게 뒤에 바꿔야 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토픽처럼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제게 일찍 집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가다가 있으니까 가다. 그런데 명령이나 아니면 요청이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라고 하다. 그대로 붙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가라고 하셨어요. 깨서 여기 선생님이 해도 여기 뒤에 하셨어요 붙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가라고 하셨어요가 되죠. 일찍 집에 갔어도 하셨어요? 일찍 집에 가기 위해서 하셨어요? 가는 데다가 하셨어요? 뒤에 바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문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